안녕하십니까. 줌벅TV의 줌벅입니다. 오늘 알아볼 신비한 동물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큰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주고 있고, 꿈에서 만났을 때 큰 행운이 온다고 알려져 있으며, 가축으로도 길러지고 있지만 애완동물로도 길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12지신 동물에 해당되기도 하죠. 아, 그리고 이번에 2019년은 이 동물의 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돼지입니다. 오늘은 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돼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 또는 집돼지는 모두 멧돼지과에 속하여 학명 또한 멧돼지과에 속하는 서스 도메스티카입니다. 이러한 돼지는 약 9000년 전 중국과 근동 지역에서 가축화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전 세계에서 약 8억 4천만 마리가 사육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돼지들은 몸이 짧고 뚱뚱하며 털은 거칠고 뻣뻣하고 머리는 짧고 두툼한 목으로 몸통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돼지는 몸을 식힐 수 있는 땀샘이 적기 때문에 몸을 식히기 위해 진흙탕에서 자주 뒹굴며 몸을 식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돼지는 33에서 44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8개는 송곳니로 자라 땅을 파서 땅속 뿌리 식물을 캐먹고 땅속의 작은 곤충을 잡아먹을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돼지는 현재까지 수많은 품종 개량을 거쳐 현재의 돼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돼지는 옛날부터, 즉 사육이 가능한 짖돼지를 기준으로 상당히 더러운 동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큰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돼지는 멧돼지부터 해서 상당히 깔끔한 동물입니다. 상위 포식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들키지 않기 위해 서식지로부터 먼 지역에 똥을 싸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육되고 개량되어진 집돼지는 제한된 사육장으로 인해 배변을 멀리 놓지 못하는 거죠. 결국 돼지는 더러운 동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돼지는 태어난 지 8개월 정도가 되면 바로 짝짓기가 가능하며, 약 114일 정도면 8마리에서 12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돼지도 우리가 모르는 여러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나요? 첫 번째로 트러플, 송로버섯이라고 하는 이 버섯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지역에서 매우 값비싼 재료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로버섯은 땅속 깊은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사람의 육안으로 찾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각이 뛰어난 돼지를 이용해 송로버섯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돼지가 현재 애완동물로 반려동물로 많이 길러지고 있는 개와 고양이보다 지능이 높은 동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 교육을 했을 때 가장 빨리 습득하는 게 돼지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돼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늦었지만 2019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줌벅TV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을 원하신다면 구독, 원하지 않으셔도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